6개월 이상이 되면은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해요. 이 장난감을 구입한 이유가 약간의 무게감도 있고 큼지막해서 안정적으로 아이가 밀면서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장난감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보시면 사람 인형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앞에 불도저 부분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보시면 핸들 부분을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경적 소리가 나면서 앞에서 불빛이 나오고요. 의자 부분을 눌러주시면 똑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자동차 움직이는 소리가 나요. 사람 모양의 인형은 팔, 다리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고 머리도 까딱까딱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장난감을 고른 이유는 모서리가 둥글고 뭔가 다른 것보다 큼직큼직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도 넉넉하고 바퀴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안정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비싼 편이에요. 사실 구매를 하기 전에 조금 주저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이가 안전하게 잘 가지고 놀고 이걸 가지고 놀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